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트랜스젠더 중에 여자로 보이는데 주민등록증은 남자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네, 아직 호적정정을 못한 트랜스젠더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해외여행할 때 출입국 심사에서 잡히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호적이 정정돼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에서 2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남성으로 표시되어 있는 트랜스젠더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본 건 아니어가지고 모든 경우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저의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2011년에 태국으로 수술을 하러 갈 때 호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여권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여권 사진은 지금 사진과 똑같은 바로 요 사진이었는데요. 좀 많이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 맞습니다. 어쨌건 이 사진이 있는 여권을 가지고 저는 태국으로 나갔어요. 당연히 여권의 주민등록번호는 1로 시작했고 성별은 M으로 표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제지 없이 태국으로 출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해외에 나가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고 남자의 호적으로 해외 나간 것도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의 호적으로 다양하게 해외를 나가보지 않아서 뭐 실제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주민번호가 바뀌어 있고 성별이 여성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성별이 정정되고 나서도 출입국 심사할 때 문제가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요. 출입국 심사할 때 그 직원의 컴퓨터에 어떤 정보가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사진과 제가 동일한 인물이 맞고 그리고 성별도 제 법적 성별과 여권 성별이 동일한 게 맞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뭐 호적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정보가 직원의 컴퓨터에 뜨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설사 그게 뜬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건 지금 제가 아무런 불법의 사유가 없이 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알던 언니들에게 들은 말로는 요즘엔 아니고 옛날에 뭐 한 몇십 년 전에는 만약에 사진이 여성으로 되어 있거나 법적인 성별과 실제 외모가 차이가 나면은 따로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심지어는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들어보지는 못했네요. 아무튼 저의 경우에는 2011년에 태국 갔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출국과 입국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궁금증 풀리셨나요? 또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Trans gender는 그런 사람들은 해외 여행할 때 출입국 심사에서 잡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해외 여행할 때 출입국 심사에서 잡히는 거 아닌가요?